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OECD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이 3.3%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자료로 말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이 4월에 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인 3월에 2.4%에 비해서 약 0.9% 상승한 수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컸다고 했는데요. 4월의 에너지 가격은 16.3%까지 아주 가파르게 뛰었고요. 이것은 3월의 수치인 7.4%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2008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말을 이쯤 되면 믿어도 되는 건지 좀 의아한데 우리나라도 5월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OECD의 물가 상승률이 3.3% 기록했다. 4월이었습니다. 자, 여기다 국제유가도 이제 WTI 70달러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 기저효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물가 동향도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2.6% 올라갔는데, 네. 이제 9년 만에 굉장히 최고치라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딱 거기서 해서 잘라서 말씀을 했어요. 기저효과가 크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지금 많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유가 상승한 부분들 다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농축산물 왜 이렇게 뛰느냐? 왜 이렇게 뛰냐면요. 유럽이나 다른 데도 다 외국 노동자를 씁니다. 이동이 안 되니까 파종을 못했고 그다음에 수확을 못한 부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넘어서 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가 모든 지금 이 농산물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무슨 병이 돌아서 이거보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동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해 정도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OECD가 얘기하지만 OECD가 얘기하는 근원 물가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2%입니다. 1.2%. 예, 똑같은 잣대로 하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베이지북도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베이지북을 전체 이제 톤을 보면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12개 지역에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걸로 봐서 일단 방향성은 올라가는 방향성이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3분기 가야 잠잠해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빠르냐,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냐, 지금 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이길 건지 한번 좀,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숫자들은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기저효과인 것도 일부분이 있고, 어쨌든 3분기까지는 지켜보면서 경기 회복 속도나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더 빠를 것인가 요거의 저울질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증시가 통상 6월에는 약세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지만 올 6월은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다음 셀럽의 말말말 T3Live.com의 파트너인 스캇 레들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6월에 S&P 500 지수가 New Highs,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 같은 여지도 주었는데요. 자, 금요일에 발표되는 Jobs Report, 즉 고용 지표를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지난해와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가시면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6월에는 호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문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스튜디오에서 들려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역시 고용지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와야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까요? 어쨌거나 스캇 레들러가 우리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시장 기대치는 67만 정도 되고요. 4월 달에 아주 고용 참사였죠. 26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요. 또 기대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98만 명에서 215만까지 나올 수도 있다.
레인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 80만 정도가 되면 이제 지금 미국이 필요한 거는 지금 고용의 확대거든요. 네. 고용의 확대가 돼야지 지금 1년 전부터 거기에 맞는 재정 정책을 쓴다는 그런 뭐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번 수치가 좀 괜찮게 나아져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두 달 연속으로 4월달, 5월달이 고용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면요. 지금 뭐 우리가 세워놓던 계획, 그다음에 전망 이게 다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뉴스는 지금 사실 이렇게 고용이 어렵고 기업들이 이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는 네네. 것들은 사실 접종이 뭐 70%까지 되고 이러면 여성 인력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이제 뭐 방학은 했습니다만 학교 애들 돌보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노동 인력의 직장 회귀 이것이 사실 경제 회복의 미국 경제 회복의 키라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최영호 고문과 함께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80만을 불렀고요. 80만. 그러면 김호수 앵커도 그럼 불러야 우리가 내기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한 40만 정도 어떨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전 스텝 무제한 소고기 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담되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군가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화웨이의 관계자인데요. 그동안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하던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이 OS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왕청루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지난 화요일에 말한 내용인데 자, 화웨이의 올해 목표가 이 하모니라고 불리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총 3억 대의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중에 2억 대는 자사의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남은 1억 대는 타사의 스마트폰에 운영체제를 탑재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operating systems existing,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OS의 문제점은 can't be connected easily, 서로 연동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하모니 OS의 경우 기기를 전부 연결시켜서 하나의 슈퍼기기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격하는 하모니 OS, 과연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를 이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평가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유익한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화웨이인데 화웨이가 네. 이제 뭐 전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많이 이제 두들겨 맞아가지고 네. 뭐 이게 괜찮을지 OS를 개발했다라는데 이게 통용 될까요? 네, 진짜 이게 자기네들 희망사항 아니겠어요? 하모니 OS라고 이제 뭐 영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이름은 홍몽 OS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지금 20개 기업에서 한 280가지 이상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넣는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진짜로 범용 중국 내 범용 OS를 쓰이려면은 네. 어디서 손을 들어줘야 되냐면요. 샤오미, 그다음에 오포, 그다음에 비보에서 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이것이 진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화웨이 지금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사실 눈 뜨고 못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그 화웨이 그룹 내와 그 주변에 20개 정도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것의 효율성을 나타내느냐가 향후에 OS 시장 그리고 하모니 그리고 자기네 범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고요.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OS를 넘어서 각각의 OS가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지금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켜볼 부분이 많다라는 건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호 군과 함께 셀라운 마리츠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주시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